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 제시카입니다. 1991년 11월 8일 아침 서울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거기 경찰서죠? 빨리 와주세요. 집안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즉각 경찰은 이게 강력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에게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 상황을 좀 말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자 여자는 집에 강도가 침입을 했고 남편이 죽은 것 같다고 말하는데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방화 2동에 있는 가정집으로 출동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일단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가장 눈에 띄는 게 심하게 목 졸린 흔적이었어요. 아주 시뻘건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또 현장은 누군가 급하게 물건을 뒤진 듯 아주 어질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했던 사람은 당시 30살이었던 곽도아씨. 피해자가 바로 그녀의 남편 35살 윤한만씨였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여러 옷가지가 있었거든요. 내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이 사라진 걸 확인해요. 또한 열려있던 장롱의 서랍 안에서 15만원짜리 금반지도 사라진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1991년 당시에 중소기업 직장인 월급이 한 4,50만원이었으니까 그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죠. 그렇게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추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선 유일한 목격자였던 아내 곽도아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녀의 진술에는 어딘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질문에 대답이 계속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당신 남편이 공격당하는 동안 어디에 있었냐? 라는 아주 일반적인 지극히 평범한 질문에도 좀 답을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무 갑자기 남편을 잃은 어떤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우려와 달리 경찰의 촉은 남달랐습니다. 현장과 시신의 상태로 봐선 이 남편이 강도와 강한 몸싸움을 했던 흔적이 명확히 보였어요. 그런데 곽 씨는 자기는 아무 소리를 듣지 못하고 건너방에서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경찰은 다시 한번 아내를 강하게 추궁했죠. 윤한만 씨가 강도한테 살해당한 거 맞습니까? 계속 조여오는 압박 질문에 결국 곽 씨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벌벌 떨면서 사실 남편을 죽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범인은 아내 곽 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남성이었죠. 바로 다음 날인 11월 6일 강서경찰서는 윤한만 씨 살해 혐의로 곽 씨 그리고 그녀의 내연남인 오승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이게 보니까 강도를 가장해서 곽 씨와 내연남이 저지른 살해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내막이 궁금하죠. 당시 곽 씨는 중국집을 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윤 씨가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곽 씨는 남편을 대신해서 생계와 가사까지 모든 걸 혼자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다소 좀 고달펐던 것 같은데요. 마침 이때 오승관, 오 씨가 식당 주방장으로 새로 들어오면서 곽 씨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점점 돈독한 사이가 되어가요. 오 씨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었는데 그동안의 자신의 힘든 삶을 토로하고 또 곽 씨도 자신의 이 고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면서 점점 내연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죠. 그렇게 둘의 사이가 깊어질수록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남편 윤 씨의 존재일 텐데요. 오 씨는 그런 곽 씨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1991년 4월 일단 곽 씨와 남편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마저 내팽개치고 오 씨와 가출을 감행해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후에 부부 사이는 뭐 불화가 거의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러던 사건 발생 하루 전인 11월 7일 두 사람, 그러니까 곽 씨와 오 씨는 방화동 집 근처의 여인숙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은 경찰이 봤을 땐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한 날로 볼 수 있겠죠. 사건 당일인 11월 8일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에 강도로 위장한 오씨는 남편 윤씨가 잠든 안방 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즉각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네, 평소에 이제 폐결핵 때문에 몸이 아프다라고 들었던 이 남편 윤씨가 생각보다 거세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길어지게 되죠. 그렇게 한참의 다툼 끝에 내연남 오씨는 윤씨의 목을 세게 졸랐고 곧이어 숨이 끊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목적을 달성한 오씨와 또 곽씨는 서둘러 강도가 든 것처럼 현장을 꾸몄고 곽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면서 당시의 여론은 곽씨를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을 살해한 독부다라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독부라는 건 뭐 말 그대로 독한 아내, 일종의 악녀를 일컫는 말인데요. 요즘에선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90년대 초반이어서 신문기사에도 독부라는 단어가 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살인이라는 건 성별을 떠나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 이건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사료된 겁니다. 심지어 아픈 남편을 내팽개치고 바람난 여자라는 타이틀, 이게 더욱더 그 당시의 대중을 분노하게 했던 거죠. 언론 또한 직접 살인을 저지른 내연남 오씨보다는 곽씨에게 더 많은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 또한 신속했습니다. 1992년 4월 법원은 피고인 곽씨와 오씨에게 유난만씨 살해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판결합니다. 사형. 그런데 여긴 좀 일화가 있는데 당시 판결을 내렸던 부장판사가 사형을 주기 직전까지 많은 고뇌를 했었다고 해요. 왜냐면 곽씨를 사형에 처하고 나면 남겨진 아이들은 평생 부모 없이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지만 결국 살인자 엄마의 존재가 아이들의 앞날에 짐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그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전해집니다. 1997년 12월 30일 범인 곽씨와 오씨는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들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 말기였고 무려 23명의 사형수가 한꺼번에 처형당하게 돼요. 그렇게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이 두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몇 년 후에 한 여성 교도관의 편지 속에서 난데없이 곽 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았던 죄수들 중에서 특히나 곽도아의 사연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말해서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 교도관이 알게 된 곽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선 곽 씨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범행을 해서 구치소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한글을 뗐을 정도로 아주 배움이 짧았던 인생이죠. 어린 나이에 남편 윤 씨와 결혼을 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병을 얻어서 홀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중국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또 시동생들까지 돌봤고요. 그러던 중 주방장으로 들어온 오 씨와 만나 애인이 됐고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곽 씨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원래부터 폭력성이 강했고 또 오 씨와의 관계를 의심하고부터는 더욱 그녀를 괴롭혔다는데요. 사실 그녀가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을 한 것도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해 피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 결국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폭력성은 더 끔찍해졌던 거죠. 애초부터 남편을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이들을 남편에게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연남인 오씨에게 난 안되겠다 이별을 선언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여기서 오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곽 씨에게 강한 집착을 보였고 아예 헤어질 마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는 범행 전날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면서 곽 씨를 불러냈고 여인숙에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경찰 그리고 판결에서는 결정적인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했다는 아주 증거로 작용하게 되죠. 바로 다음 날 오 씨가 남편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곽 씨의 주장은 분류는 인정하지만 결코 살인에 가담한 적은 없다는 주장인데요. 사형 집행 전 곽 씨를 만났던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내연남 오 씨가 남편을 해하려고 방 안에 들어오는 걸 그녀가 필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요. 또한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오 씨가 다리가 불편했거든요. 이게 항상 그녀의 마음에 애틋하게 다가와서인지 검거가 되고 나서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다면서 좀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곽 씨 주장입니다. 우리가 감히 그 진실을 판단하긴 좀 힘들죠. 워낙 큰 죄를 짓고도 오히려 뭐 공범이나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그런 범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곽 씨를 굉장히 가까이서 지켜본 교도관은 곽도아 씨가 정말 사형을 당할 만큼의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말을 남겼죠. 이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된 대한민국. 모두가 경악할 만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이라는 건 거의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종 금사파 영상 댓글에서 아니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놈한테 왜 무기징역이냐 사형을 줘야 된다 라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과거 90년대까지의 분위기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는 심증만으로도 범죄가 선언이 되었고요. 또 심심찮게 사형이 내려지고 실제로 사형이 행해지던 시대예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모두 옳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사건은 약간 시대적으로 감히 여자가 아픈 남편을 두고 바람을 펴? 범죄를? 이런 뭔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살해를 저지르지 않은 공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사형으로 몰아간고 판결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조금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또한 90년대 발생한 해운대 불륜 공모 살인 사건. 42살이었던 이명자 씨는 남편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리비아 건설 림부로 떠난 사이에 내연남 한춘도 씨와 아주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고요. 결국에는 이제 리비아에서 타지 생활을 끝내고 온 남편에게 독극물이 든 초콜릿을 먹여서 살해하게 되죠. 결국에 모든 게 탄로 났고 재판대에선 임 씨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그녀가 사용한 그 독극물은 꿩 사냥을 할 때 쓰는 극약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걸 내연남 한 씨가 건넨 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 씨도 임 씨와 함께 사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근데 약을 건넸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당시에 한 씨는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 있는 동안 변호인한테 500여 통에 되는 수많은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결백하다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1990년에 부산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한 씨가 어느 날 동료들과 카바레에 갔다가 임 씨를 만나게 돼요. 연인으로 발전하죠. 근데 엄연히 한 씨는 이미 아내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고요. 이 관계는 불륜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둘의 관계가 위기에 처하는데 그 이유는 임 씨의 남편이 관계를 알아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임 씨가 문득 우리 시골집에서 꿩을 좀 잡을 일이 있는데 내연남 한 씨에게 독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한 씨가 별 의심 없이 약물을 건넸는데 결국 임 씨는 그걸로 남편을 살해하게 됐던 거죠. 심지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이 병사로 죽었다고 신고한 후에 시신을 화장하려고 했다가 덜미가 잡힌 거였습니다. 그때 독약을 건넨 한 씨가 같이 구속됐어요.
하지만 1심에서는 직접적인 범행 실행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자기는 살인 행위 자체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꿩 사냥을 한다길래 꿩을 죽인다길래 약을 건넸을 뿐이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했죠. 하지만 당시의 재판부는 이 사람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즉각 사형을 선고했던 겁니다. 물론 여긴 임 씨의 번복된 진술도 한몫하긴 했어요. 사실 임 씨가 처음에는 자신의 내연남이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를 하던 도중에 돌연 아니다 우리가 원래 둘이 같이 범행을 공모했다라면서 말을 바꿨다고 발표가 납니다. 그게 과연 진실이었을까? 그건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씨의 변호인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회 분위기를 탓합니다. 90년대 당시의 시대적인 여론이 여자가 과연 혼자 남자를 살해했겠어? 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어요. 따라서 경찰도 처음부터 한 씨를 공범자로 확신하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에 더해서 보통 이렇게 사건에 대한 관심이 대중의 관심이 커질수록 수사관들이 만약 이 사건을 해결하면 진급 특혜를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경찰로서는 어떻게든 임 씨와 한 씨를 함께 구속시키고자 했고 이를 위해 임 씨의 진술을 유도해냈다는 변호사의 주장. 뭐 결론적으로 한 씨는 결국 임 씨와 함께 1997년 사형 집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죄를 보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90년대 초반에 참 이런 불륜으로 인한 치정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었고 특히나 당사자들이 나란히 공범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범행을 주도한 주범이 누구인지 그 정확한 증거를 가려서 명백하게 투명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90년대 초반 과연 그러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늘 언급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정당화란 결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법부는 그저 지배적인 여론과 당시의 사회적 시선 혹은 수사 실적 때문에 철저하게 증거주의에 의거한 판결이 아니라 그저 보여주기식 처벌을 남발했던 건 아닌지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떨까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40년, 50년이 지난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현재 2023년의 사법부 처리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